오늘은 약간 다른 뷰를 보면서 시작을 하는데 거의 두 달 만에 육지로 갑니다. 새벽 같은 아침 몇 시부터 육지로 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연서 씨. 오늘은 제주에서 완도, 완도에서 강진으로 가는 일정이다. 네, 정말 좋은 기회로 가게 되는데 알아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 편이 있어가지고 그것부터 조금씩 찍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7시 20분 된대? 차편이 없어. 택시 타거나 걸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까지 3, 40분 걸리는데 지금 시각 10시 40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파워 워킹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 육부도 왔다. 저 배가 내가 타게 될 배인 것 같은데. 근데 선착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게 10분 전 마감이거든요. 뭐야? 여기 오셨어요? 저배 타려고 왔는데요. 배 타려고 오시는데 여기로 오실 게 아니라 옆에 파란색 운차를 따라서 더 저쪽으로 가시면 얼마나 더 가야 돼요? 500m. 500m. 국제 여기 터미널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아니었네. 500m 더 가야 되네. 큰일 났다. 나 여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처음 가는 곳을 갈 땐 일찍 댕깁시다. 아침부터 신나게 유산소 조지는 연서 씨. 과연 그녀는 32,800원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다행이다. 바로 옆에 있었네. 어떻게 9분 남았다면 할 수 있다. 절절폭, 절대 포기하지 말자. 나 분명히 시간 맞춰서 왔는데. 아침에 시간 왜 이렇게 잘 가냐. 초인적인 힘으로 항구에 도착한 연서 씨. 어떻게 배는 무사히 탈 수 있을 것 같다. 출발. 대본으로 갑시다. 그 와중에 6번 못 참겠다. 저 혹시 블루펄 탈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끊었어요? 네, 끊었어요. 감사합니다. 연세점이지만 스킵한다. 나 해냈어. 여러분, 이게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 이 웅장 배때기를 봐라. 이게 제가 타고 갈 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탄 배는 블루펄이라는 고속페리인데 처음 보자마자 엄청난 크기에 압도당한다. 배를 타니까 좋은 점은 침검사를 따로 하네. 시큐리티가 없어서 좋습니다. 이게 은근 일이거든. 그 가방 안에 있는 것만 넣고 빼고 가는 게. 탄다. 이 산만한 덩치의 배가 2시간 40분 만에 육지로 바로 갈 수 있다니, 인간이 이동에 얼마나 진심이면 이런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지 새삼 놀랍기 그지없다. 와, 되게 가는 차가 많구만. 암튼 국내에서 배 이동은 처음이라 얌전히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나는 여기저기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의외로 볼거리가 많다. 여기 게임하는 데도 있고, 옛날 감성 가득한 오락실부터 테트리스 2-3천원대의 라면, 과자, 만두, 아이스크림, 컵밥까지 눈 돌아가게 갖춰진 편의점. 컵밥 38,000원. 이동 피로를 풀기 위해 마련된 아늑한 안마실과 이 비율을 보면서 안마 한 사발이 때릴 수 있는 그런 멋있게 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망 다들 한 사발씩 차지하고 계시네요.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키즈 카페. 이렇게 간이 놀이터도 있고. 인생 네 컷. 하나에 4,000원이구만. 뽑기까지. 뽑기가 있어. 정신이 없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프라이빗한 곳에서. 신기하게 생겼다. 완전 호텔 복도 스트인데. 내보는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꽃게알 같이 뷰를 볼 수 있는 창문도 있고. 완전 캡슐 호텔 같다. 캡슐 호텔. 이렇게 커튼도 칠 수 있구나. 레알 프라이빗한. 정말 좋네요. 아마 가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자막으로. 화장실. 화장실도 깨끗 깔끔하고요. 좋아요. 화장실에서도 이런 뷰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놀란 건 여기였는데. 여기 일본 사람들 많이 타나보네. 정말 시바라쿠 마츠쿠다 사. 제주도 물가를 그대로 런칭한 음식 가격에 한번 놀라고. 좀 많이 비싸네. 라면이 만 원이야. 술 팔아서 두 번 놀랐다. 야, 이렇게 조리도 팝니다 여러분. 술 같은데 정이랄까요? 야, 씨, 술도 마실 수 있다고? 술은 좀 신세계다. 돈만 갚아네. 이건 뭔 사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배멀미 생각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배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카페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물 위인지 모를 정도로 안락해서 불편한 점은 전혀 없었다는 후문. 와, 이런 것도 파는구만. 신세계인데? 스콘을 판다고? 안 시킬 수가 없고. 저 스콘이랑 얼그레이 하나 주세요. 스콘이랑 얼그레이 차를 시켰습니다. 티 브랜드는 대충 이렇고 대충 이렇게 한 사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근데 바다 위라서 그런지 인터넷이 느리네. 아무튼 배멀미 없이 완도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목적지인 강진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미친 것 같아.